singing loud enough. 자, 여기는 화성시의 보통리 저수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민물면탕을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휴가를 받았습니다. 예. 영상도 촬영할 겸 해가지고 와이프가 좀 하루는 좀 휴식을 산후조리원 휴식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 처갓집 있는 데서 멀지 않은 여기 저 민물면탕 집에 왔습니다. 예. 한번 만나게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빠가살이랑 참게 있는 거랑 먹어볼까요? 참게. 빠가살이가 들어간 민물명탕. 소짜 5만원. 네. 요즘 새우도 들어가 있고 보니까 국물이가 장난 아니겠네. 여기도 소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저 민물면탕은 국물. 이건 뭐 먹어보기 전에 이미 비주얼 자체로 이미 미쳤습니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사서. 이게 좀 나오고 다 끓을 때 한 8분 정도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먹는 게 맛이 훨씬 더 좋대. 근데 지금 이미 국물 좀 먹어봤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새우 들어간 게 진짜 엄청 그 조미료 역할도 하면서 되게 시원한 맛도 나고 칼칼하면서 이거 민물매운탕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민물고기는 흑내라고 하죠. 그 조금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못 드신다고. 지금 제가 먹어본 거는 지금 전혀 흙내라는 거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이 참게, 이 섬진강이나 이 강 유역에서 나오는 이게 민물게인데, 요게 또 진짜 들어가면 국물이 또 사기성이 생기거든요. 거기다 빠가사리. 또 어떻게 보면 또 민물 매운탕이 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빠가사리. 여기 안 취하겠다, 안 취하겠어, 진짜. 빠가사리가, 생각보다 좀 커요. 빠가사리 커요. 이 생선살에 또 한 잔. 서서. 미쳤다 이거. 탱글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미치겠다. 소주를 못 멈추겠어, 진짜. 사사. 큰일 났네. 사사. 또 어려서 좀 잘 익은 미나리 또 수제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수제비는 맨 나중에.
그래 저기 봐야겠네. 아. 나 아, 저 들어간 민물새우가 웬만한 역할 또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낮 술 해 떠있을 때 술을 안 먹는데 큰맘 먹고 우리 와이프가 또 준 휴가니까 또 알차게 보내려고 진짜 엄청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낮 술 아무도 해보니까 아유 사자 건더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진짜 국물로 이미 끝나요. 와우 쏴다 죽인다 진짜. 어우. 아유 또 참깨. 요거 참깨는 민물깨인데도 이거 게장을 담아 먹거든요. 그게 진짜 엄청 맛이 좋은 게인데. 야. 아유 사자. 아유. 아우 씹을수록 이 게 안에 있는 그 국물 같은 게 쫙 들어오면서 어우. 껍질이 굳이 삼키는 필요 없고 저처럼 막 씹어가지고 이제 물만 딱 빼고 배 뜯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끝났다. 아유 저 빠가사리 대가리. 요 생긴 게 살짝 이 대가리를 보면은 비주얼적으로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아 맛은 진짜 예쁩니다. 아유, 사자. 아유, 사자. 자, 이번엔 수제비. 아. 내가 10분 만에 또 소주 한 병. 아. 꽉 채운 것도 한 잔.
네, 사자.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야, 한 병으로 끝날 맛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날씨가, 금방이라도 좀 비가 올 듯이, 좀 궂은 날씨에다가. 여기 좀 오늘은 그렇게 덥지 않아가지고, 창문도 딱 열려가지고 바람도 싹 들어오면서, 아. 그러다가 이제, 아. 우리 또 애기 엄마가 또 큰맘 먹고 준 어떤 하루의 또 휴일, 아. 이렇게 겹쳐가지고. 잊지 못할 맛, 그리고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아요. 야, 또 한 잔. 사자. 야. 오. 좀 더 끓이니까 맛도 진해지고 깊어지고. 미쳤다. 제가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 뭐 이런 걸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산물 매니아잖아요. 근데 오늘 진짜 요걸 딱 먹어보고 나서는 하나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매운탕은 무조건 민물이다. 매운탕은 진짜 무조건 민물이다. 개인적인 메시지를 하나 담겠습니다. 장기라, 너와 함께 와야 될 곳이 한 곳이 늘었다. 사자. 아, 여기 들은 수제비도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좋다. 메뉴판에 적혀있는 나중에 좀 붕어찜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 아, 너무 여기 이 맛에 미쳐가지고 반찬 하나도 손을 안 댔네. 아. 아, 또 여름이니까 또 열무 얼갈이랑 해가지고 김치 딱 해주신 거 이것도. 아우.
아유, 김치도 맛있네. 야, 아우, 또 없어다. 아우, 저희 또 처갓집 동네에 있는 화성시. 아, 여기에 또, 이런 또 훌륭한 또 매운탕집이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꼭 촬영이 아니더라도, 아, 꼭 지인이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와가지고 한번 또 소주 한 잔 딱 이 칼칼한 국물에다가 한 잔 하고 싶고 갈 정도로 아,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집이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깔끔하게 또 소주 두 병 맛있게 잘 비웠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